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갈망함이 너무 커서 목이 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침 그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일찍 잠들어서 혼자 주님께 찬양하며 나갔는데 사실은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하고 갈급한 마음이 오히려 성령의 불을 받기에 더 좋다. 그렇게 갑갑하고 답답하고 마치 내가 마른 장작 같은 비쩍 말라버린 그런 나무 같은 비쩍 말라고 또 갈라져버린 그 땅 같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욱 성령의 불을 받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답답한 심령, 갈급한 심령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싶은데 그 기도가 잘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말라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목마르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불을 붙이기에 더 좋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은 아닌데 정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내 심령이 아주 옥죄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 사실은 네가 나를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이다. 가장 좋은 때이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신 분 없습니다. 부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욥처럼 몸을 팍팍 긁으며 하나님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 심령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40대에는 굉장히 혈기왕성했고 40대에는 사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모세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들은 보통 그 다음 구절 떨기나무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3장 1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양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예요. 80세인데 국민연금은 없어요. 집도 제대로 없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양떼가 누구의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자기 장인어른 양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단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로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것이 신기하여 나갔지 않습니까?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주 작고 그리고 가시나무입니다. 잘 아는 대로 가시나무는 불을 붙이면 붙자마자 사그라들어 버려요. 땔감으로 쓸 수 없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사실은 모세가 그런 떨기나무 같았던 거예요. 불을 붙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나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물론 모세는 거절했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요. 하나님, 내 형 아론을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거절하던 모세였지만 떨기나무 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는 그야말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쓰임받습니다. 40년을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지요.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버린 모세처럼 복음서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A.W. 토저라는 분이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불의 사람이 되었다. 불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책을 보다가 불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에 그 책을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불의 사람이 되었다. 그 제자들이 불의 사람이 되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 들어보셨죠? 파스칼. 자기 체험을 평생 자기 옷 안쪽에, 심장 가까운 곳에 항상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써놓은 종이가 있었냐면, 들어보세요.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불,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여러분, 이 글이 수학자의 글로 보이십니까? 천재 수학자의 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광신자나 극단적인 열광주의자의 글로 보이십니까? 파스칼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후에 깊게 사색하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임한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 임한 그 성령에 대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급하게 적어 내려갔던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뜨니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 마음이 뜨겁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임종 때 사람들이 그걸 보았다고 해요. 그걸 발견했다고 해요. 평생 그 종이를 품고 다니며, 여러분, 수학자가, 철학자가 평생 그 종이를 품고 다니다가 어땠을까? 저는 아마도 그가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다시 꺼내서, 오 불, 오 성령, 오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쁨, 기쁨, 평화, 평화, 아마 그렇게 외치면서 평생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 저에게도 충만한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불의 사람이 되었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불의 사람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갈급했던 날 그렇게 기도하며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불을 받으라고, 불의 사람이 되라고, 내 마음 더 태우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어떤 불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불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엘리야의 불이다. 우람아,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불, 하나는 엘리야의 불이다. 또 하나는 사랑의 불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엘리야의 불은 회개의 불이에요. 엘리야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속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아합의 시대이죠. 그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 심각했을 때, 너무 심각하니까 비가 멈추리라, 가뭄이 오리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아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합이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 왕 앞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상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불이 임했지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이 막 기도한 후에 다 끝났냐?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백성들아, 가까이 오라. 이제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세운 후에 번제물 위에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된 상황에서 통을 가져오라고 하죠. 33절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이 번제물 제단에 두루 흐르고 충분하게 적셔 있고, 또 도랑, 그 도랑을 판 곳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습니다.
완전히 젖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태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든 후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죠.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주님, 응답해달라고 두 번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은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자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입니다. 번제단이 완전히 태워졌는데 도랑의 물까지 핥아졌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외쳤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불이 임하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외친 거예요.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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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백성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열두 돌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열두 번 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다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열두 돌, 그 열두 번의 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불로 소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회개해왔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너무 끊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음란의 끝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죄인이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해 오시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교회의 죄가 저 다른 교회의 죄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열방에 있는 전쟁들, 열방에 있는 끊이지 않는 문제들,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이고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소멸하는 불을 내려주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음란했던 것, 내가 수군수군했던 것, 내가 비방했던 것, 판단했던 것, 교만했던 것, 분노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 머리의 지식으로 기도 정보를 보고, 물론 중요하지만 정보를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불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지금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10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선교사들이 열방에서 조선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탈레반보다 더 심각한 나라일 때 열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흥이 온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결해서 거룩해서 아니에요. 조선은 어두운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닫혀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들이 저 나라에 우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저 나라에서 선교사를 죽인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평양의 원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셨다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여러분 주님께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결핍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비었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다른 것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놀라운 사랑의 불이 우리를 활활 태우시면 우리는 충만해지고 우리는 채움받고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질투하지 않고 우리는 화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라도 홍수라도 이 말은 이 세상 어떤 홍수 같은 것들 너무 무섭죠. 그런데 어떤 그 홍수라도 하나님의 불이 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도저히 끌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숙한 폐부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결핍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불로 우리를 완전히 태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반해버렸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번 나가시잖아요. 한 번 기도하러 나가시잖아요. 주님은 너무 좋아서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기쁘시다는 말이에요.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이런 퀴즈를 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이단이 나왔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방금 읽었는데 지나갔어요.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어떤 기쁨입니까? 너로 말미암은 기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말미암은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대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엄청난 파워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은 기쁨.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여자 전도사님이 군교에 계셨어요. 그분이 딸이 있었는데 한 3살? 2살? 아주 이제 말을 아직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에서 이 아이가 갑자기 손을 두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부르르 떨더니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아픈가? 그래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엄마가 보인 거예요.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부르부르 떨면서, 저는 그 아이가 고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부르부르 떨면서 아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나? 하나님은 나를 보면 너무 기뻐하신다는데 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때가 언제였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3년을 기다려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9살짜리인데 물론 7살짜리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물론 잘해주죠. 최선을 다해주고. 근데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노트북 앞에 설교 쓴다고 하니까 자기가 쓰겠다고, 너가 한글을 좀 먼저 배우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내버려 두었어요. 막 치고. 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재정적으로는 더 어렵죠.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뭘 하고 있지 않아도 예뻐요. 물론 잠잘 땐 더 예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아주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타는 눈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니까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세요? 어느 전도사님 일기를 보다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보좌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자기 보좌도 자기 자리도 다 양보해 주시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그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지성소, 우리 마음의 가장 그 중심되는 자리, 나는 한 번도 다른 것에서 양보하지 않는다. 한 번도 다른 어느 존재에게 그 자리를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틱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들이 섬겨주셨는데 크리틱을 받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급함에 대해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갈급함이 없다는 게 너무 문제다. 갈급함이 적다는 게 너무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뻐하며 충만하며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20세기 마지막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하라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영국 출신으로 나중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영국의 부흥사였던 존 에슬리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존 에슬리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지 히필드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지 히필드가 웨일즈의 탄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울었대요. 어느 날은 설교할 때마다 우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자매님이 나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오늘 당신의 설교를 세 번이나 들었는데 세 번 다 당신의 눈물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왜 우시는 것인가요? 그러자 히필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히필드에게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휘필드는 고백하기를 저만 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고백했대요. 탄광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광부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광부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이제 얼굴이 석탄 가루 때문에 새까맣게 땀과 석탄 가루가 조합이 되니까 아주 새까맣게 되었대요. 그런데 휘필드가 말하기를 그 광부들이 저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생겼는데 그 눈물 자국은 마치 검은 들판에 만들어 놓은 흰색 길 같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새카만 얼굴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검은 들판에 흰색 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광 광부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덜 피곤했을까요? 덜 고단했을까요? 그들이 더 부유하고 그들에게 시간이 더 많았을까요? 밤을 새고도 기도의 자리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리의 부흥의 시절에 그때 그런 광부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검은 들판에 새겨진 그 흰색 길은 흰 길은 그저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웃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까만 얼굴에 그저 눈물 자국만 났으니. 그러나 부흥은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책을 보다가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가 검은 들판에 만들어 놓은 흰색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은 들판에 그 광부들의 얼굴을 상상하니까 그저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여행하기 바빠서, 결혼하기 바빠서, 놀기 바빠서,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조차 적당한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금요성령 집회 일기도 잘 쓰고 정해진 분량의 성경도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모여서 사람들과 하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는 대화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혹시 아니세요? 일기는 너무 그럴듯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은 주식 이야기, 돈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정부, 정책, 정치, 코로나, 재테크 혹시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메인인지 그것이 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신지 레오나드 레이브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설교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는 100년 뒤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던지 큰 집에 살고 있던지 바다 위에 요트 위에 살고 있던지 100년 뒤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100년 뒤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 뒤에는 우리의 무덤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가슴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한다면 나머지 8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이 만약 60년이 남았다면 20년은 자고 20년은 일하고 20년은 남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했는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저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좀 더 통곡하지 못한 것,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가 될 것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은 100년 전 전 세계에 부흥을 주셨고 곳곳에 부흥을 주셨고 조선의 평양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100년도 더 지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 누구냐? 불의 사람이 누구냐? 설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이 찾고 계시다니까요. 누가 불의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할 것입니까? 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제 사무실에 블라인드를 쳐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려서 하늘을 보는데 지금이 엘리야의 때구나. 지금이 엘리야의 불이 임해야 되는 때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제도 오늘도 비는 왔습니다. 땅에 비가 왔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검은 들판에 흰 새끼를 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제 얼굴은 탄광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고단하고 외롭고 자기 고민 하나 얘기할 존재도 찾지 못하고 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검은 들판에 흰 새끼를 내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 불의 사람이 되겠니? 누가 성령의 불로 충만해서 다시 열방을 기도로 일으키겠느냐? 기도는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번제단의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열방의 불을 일으킬 번제단의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유튜브 예배 끝나면 그냥 꺼버리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 보다가 아니면 PC로 태블릿으로 보다가 끝나면 그냥 예배 끝났구나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여러분 더 작정하고 기도로 나오세요. 금요 성령 집회 끝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밖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예배 끝나면 다 나가요. 10분, 15분 지나면 몇백 명도 남아있잖아요. 몇천 명이 보다가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집회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맞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배 끝났구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설교가 단순히 한 번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월요일에 제가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마지막이라면? 그래서 혹시 단위에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게 단위에 세워주셨지만 제가 정말 얼마나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설교라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불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불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회개의 불을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회개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주님 그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동북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평만한 죄 가운데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때 주님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다시 돌이키고 주의 열방이 다시 돌이키는 그 놀라운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내려 주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회개의 불,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부으로 낙하여 주시오. 하나님, 회개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부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따라 쫓아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 덮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아까 나눴던 대로 사랑의 불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채움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에게 나오라. 너의 목마름 다 채워줄게.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허락해 줄게. 이 시간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급한 심령마다 주의 영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그 공허한 마음들, 채울 수 없는 마음, 어떤 좋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어떤 재미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마음에 주님 자신으로, 주님 자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자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목마르고 비교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는 너를 한 번 본 것으로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있잖아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함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많은 불이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몹시라도 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각 사람의 임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불타오름, 주님이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도의 붕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흥의 때에는 항상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신부를 찾고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대한민국뿐 아니라 열방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100년 전 조선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제목으로는 마지막인데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이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물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오실 것을 작정하세요. 함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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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셨네.
쓰는 기도의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의 간절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실 그 부흥이 기도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정해진 시간에 무시로 충만하게 충분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전국 각처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의 영원함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의 대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네트워크가 기도의 연합이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하나님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일으킬 사람들을 주십시오. 이 땅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땅의 부호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기도단을 일으켜 주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대연합이 각 교회마다 열방의 교회마다 소라목장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당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적당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적당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의 불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불의 사람을 주십시오. 장로님들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권사님들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집사님들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장 속장님들, 선생님들, 교사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가운데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바람에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의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티 땅의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프간의 기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네팔에, 하나님 인도에, 하나님 중국에, 하나님 남미에, 일본에, 파키스탄에, 하나님 그 열방의 기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저희 적당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불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